반갑습니다. 허브인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까지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9990입니다. 요 셀트리온헬스케어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하루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셀트리온 제주분들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2만원의 가격 공방을 이겨내면서 이슈를 동반하면서 올라가주죠. 그죠? 상당히 신기하죠? 왜냐하면 12만원이라는 가격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냥 메이저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땡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항상 주가는 이런 의미가 있는 타이밍과 의미가 있는 가격에서 메이저들이 매집을 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올라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바닥 구간에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하셨던 분들께서는 메이저들이 어떻게 이 가격을 돌파하는지 이제는 느끼셨을 겁니다. 그쵸? 느끼셨죠? 얘네들이 22만원의 상당히 의미 있는 22만원의 가격대를 결국 이렇게 올려버리네? 이거를 이제 이 리듬을 아셔야 돼요. 메이저들이 어떻게 개인 투자를 농락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가를 컨트롤하고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까지 이런 부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공약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키워드도 붙어줬었죠. 이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이제 임플렉트라가 이제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임플렉트라 공급 자체가 상반기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 변화 자체가 좀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물량이 가시적으로 일어나줄 것이다 라는 키워드도 붙어줬고 호주에서 이 레키로나에 대한 이슈도 나와줬습니다. 이제 임시결정 자격이 부여가 되면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져주고 있는 거죠. EMA와 FDA 승인은 아직까지 나와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키워드도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들은 이런 식으로 물량을 다 받아 구간에서 매집을 해두고 12만원의 가격 부근에서 이슈와 호재를 터뜨려주며 슬슬슬슬 양봉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결국 이 패턴과 이 리듬과 이들이 어떻게 주가를 가지고 노는지까지 다 이런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이들과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도 같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거예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메이저들이 매집을 하는 가격 구간이 여기에요. 이들은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는 가격 부근에서 본인들이 돈을 써서 본인들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 이제 지루하니까 다른 종목 사야 되니까 아 그냥 손절 진행할래 아 탈출할래 이 기점이라는 거죠. 시세를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이슈를 터뜨려주면서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셀트리온 그룹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의 수급의 논리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이제 브리핑을 하고 이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자리 잡아주고 의미 있는 가격까지 다 체크를 해줘도 결국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구간이 지나면 매도를 하죠. 그리고 이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공방을 본인들이 돈을 써가지고 뚫어서 올려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안 팔겠다라는 뜻이에요. 12만원에서는 12만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안 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에서 팔까요? 이 가격밴드 구간을 넘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14만원이라는 가격밴드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전해주러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가격의 기준적으로 봤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봐야 돼요? 이번에 구간처럼 과연 메이저들이 12만원의 공방에서 이겨냈었던 것처럼 여기서의 공방도 이겨내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14만원의 공방을 이겨내주면 그 다음에는 15, 17까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 특히 허브인제 TV 지켜보신 주주분들, 어설프게 포지션 잡지 마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보고 보탰으면 왜 메이저들이 본인이 돈 써서 매수를 한 구간에서 나는 왜 팔아요? 걔네들이 팔 때 팔아야죠. 걔네들이 살 때 샀으면 걔네들이 팔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유지해 나가면서 트레이딩 진행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하셨죠?
매도도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걔네들이 팔 때. 물량을 항상 다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주분들 제가 응원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좀 드리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허봉제TV 8월 이벤트 마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감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저희도 오늘 동화화성이라는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 청산 마감을 한 종목 했습니다. 저희 요즘 정 대표님이 댓글 리딩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요거 제가 좀 매력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아기가 너무 울어서 달래고 오니까 매도가 되었다. 집에서 육아 병행하고 있는데 주식하기 힘든 상황에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정 대표님이 써주신 댓글 리딩이에요. 보시면 실패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변명. 아, 살 걸. 아, 빨리 팔 걸. 아, 허브랑 빨리 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많은 자금 유입, 자금 유출된다? 어차피 자금 유입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주력주로 분할 매수해 나가는 그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단기식 매매에서는 최대한 등락국이 큰 종목군들로 분할 매수해 나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래 시장에서도 거의 13종목 가까이 시청을 해 냈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이번 8월 이벤트 기회 잘 잡고 오셔가지고, 트레이딩 진행해 보시면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달에 1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매매를 하실 때 투자해 볼수 있을 만한 키워드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방송반 채용 기한까지 5일가량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혜택 챙겨 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